어머니는 어딜 가시나 눈에 뜨이는 모양이다. 94세 저희 시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저렇게 건강하시네. 건강 비결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자, 조용히. 사람들은 영재 씨의 어머니를 보면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르나 보다. 오늘 방문할 첫 행선지는 시엠립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곳에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교실 앞까지 나와 마중을 한다.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어머니. 이 아이들을 보려 아침을 재촉해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쉬었다 가자신다. 더운 날씨에 힘이 부치시는 걸까?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내리던 영재 씨.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모양이다. 어디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대답도 잘 못하신다. 어디가 아프냐고. 영재 씨 얼굴이 근심으로 굳어진다. 발이 여기 아프다고? 할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아, 그 오실 때까지 그냥, 응? 그냥 여기 온다고 어린이처럼 그냥, 응? 그냥 밤잠도 설치고 자기가 막 한다고 연습해야 운동해야 된다까지 했는데 오다 보니까 그냥 어제 병기까지는 활성이 좋다면 딱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좀 오늘 오후에 보니까 좀 상태가 좀 건강이 좀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쩐지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 좋다. 좋다. 수술하시면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중학생이 있구나.